안녕하세요. 알렉빌러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7월 7일 일요일이고요. 저는 여름휴가를 잘 다녀오고 드디어 다이어트를 시작합니다. 시합 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10월 초에 NPC 리저널 하나 뛰고 11월 2일 몬스터 짐 프로 퀄리파이어 출전할 계획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내추럴 대회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러한 명성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볼 계획입니다. 올해 다이어트는 탄수화물 사이클로 시작합니다. 제 일상에 가장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그렇게 진행합니다. 하체 두 번 기준으로 리피드 데이를 잡고 나머지는 저탄으로 갈 생각입니다. 사실 직장에서 그렇게 에너지 소모가 많지 않기 때문에 평소에 탄수화물이 그렇게까지 필요하지 않겠다 그런 판단이 섰고요. 운동 시작은 보통 퇴근 직후에 하기 때문에 점심 때 하루에 배정된 탄수화물을 좀 많이 넣어둘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끼니들은 단백질이나 지방 위주로 구성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말에 한번, 주중에 한번 리피드 데이를 넣습니다. 탄수화물을 대폭 늘리고 지방은 거의 안 먹다시피 할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도 좀 줄일 생각입니다. 그렇게 글리코겐을 중간중간 회복하고 가야지 수행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공복 체중은 73이고요. 10월 리저널까지 65kg 맞춰볼 생각입니다. 올해 시합 체중이 65kg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일단 10월 초까지 한번 빼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전 잠들기 대회 때 로딩 다 걸고 체중이 64kg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시즌 2년 보냈는데 1kg 정도는 오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저는 오짐으로 하체 운동하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이어트 초반에는 유산소를 타지 않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요. 퇴근하고 웨이트하기도 빡빡해서 차라리 식단을 좀 조절해서 빼보는 전략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이어트 때 유산소 꼭 타야 되나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첫 번째, 사람마다 타고 난 유산소성 능력이 다릅니다. 지방이 잘 타는 사람이 있고 잘 못 타는 사람이 있다는 뜻인데요. 미토콘드리아의 개수 또는 효율에 따라 다릅니다. 선천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고요. 후천적인 운동 스타일에 따라서도 이런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분할 구성에 따라서 다릅니다. 분할을 잘게 나누면 나눌수록 다이어트는 좀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소근육은 사실 운동을 해도 칼로리가 그렇게 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5분할보다는 2분할, 3분할이 일반적으로 더 잘 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 몇 번 하체 운동을 하는지에 따라서 대사량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코칭을 해보면 피지크 선수들, 하체가 주당 한 번 들어갈까 말까 하는 선수분들은 일반적으로 유산소가 좀 필요했던 경향이 있었어요. 하체를 자주 안 하시거나 강도가 낮으신 분들은 유산소가 처음부터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체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은 로저스 펜듈럼 스쿼트입니다. 탑세트 종목으로 진행했고요. 항상 이 중량을 측정하면서 다이어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파라마운트 펜듈럼 스쿼트입니다. 완전 대퇴사 하드 타겟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약간 내려가면서 앞으로 밀리는 느낌이 드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앞발에다 무게 싣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깔릴 때까지 밀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헥스쿼트 바로 진행했습니다. 보통 프레스 세 종목 진행하고요. 한 이 정도 하면 힘들어서 집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는데 뒤꿈치 일부러 띄우는 거냐. 네, 일부러 띄우고요. 대퇴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좀 하단으로 발을 위치를 놓다 보니까 좀 뜨는 것 같아요. 집에 역도화도 있는데 아주 불편해서 잘 안 신게 되더라고요. 한번 신고도 해볼 생각입니다. 일단 저는 발목 부담 없고요. 무릎에도 부담 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어제 하체하고 나서 하루 종일 푹 쉬어서 컨디션이 괜찮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잤더니 목이 조금 잠겼네요.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퇴근했습니다. 월요일은 항상 배로 힘든 것 같습니다. 직장인 여러분 모두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등가슴 훈련 진행합니다. 항상 저는 승모부터 좀 활성화시켜놓고 바로 밀기 들어갑니다. 등가슴 좀 퐁당퐁당 진행합니다. 비중으로 따지면 등 한 60% 가슴 40% 정도 시간을 소요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느낀 점이기도 하고요. 유명한 선수분들 훈련 스타일을 보면 가슴 운동은 짧고 굵게 중량을 다루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속근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높은 중량으로 한 5에서 10회 내에서 프레스 위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2년 동안 해서 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영상은 사람이 많아서 순서대로 다 담진 못했어요. 광배 메인으로 프라임 풀다운 진행했습니다. 항상 복압 잡고 좀 버텨주는 느낌으로 신전하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밀기는 해머프레스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작 전에 숨을 크게 들이마셔서 가슴을 빵빵하게 하고 진행하고요. 항상 견갑골이 뒤로 안 밀리게 전거근을 잡으면서 밀려고 노력합니다. 광배 운동 해머로 하나 진행했습니다. 항상 최대 가동 범위로 진행하려고 하고 몸통은 최대한 꼿꼿이 세워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하체랑 팔은 고정해두고 약간 찢기는 느낌으로 끝까지 이완해줍니다. 다음 아틀란티스 롱풀입니다. 가동 범위가 길어서 정말 마음에 드는 머신이에요. 넷그립으로 오늘 했고 배꼽 아래로 당긴다는 생각으로 수축해줍니다. 흉추는 신전시키지 않고 좀 죽여두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광배가 잘 쓰인다고 생각을 해요. 승모가 덜 쓰이니까요. 다음 체스트 서포티드 티바로우입니다. 바벨로우보다 더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최대 가동 범위를 코어 부담 없이 다룰 수 있으니까요. 보시게 되면 신전할 때 좀 어깨를 빼는 느낌으로 견갑을 쭉 뽑아줍니다. 다음 랫풀다운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잘 하시니까 간단하게 팁 몇 가지만 드리자면 꽃발을 들어서 고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좀 뒤로 버티는 힘을 유지하면서 신전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광배가 잘 쓰여요. 항상 그런 식으로 2년 동안 진행했고 광배가 아래까지 좀 잘 내려왔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운동 끝나고 탄수화물 밥 150이랑 비빔밥 해가지고 다음은 팔 어깨 하는 날입니다. 사실 비시즌에 팔이랑 어깨가 가장 좋아졌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많아서 또 촬영을 많이 못했어요. 추후에 꿀팁들을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이두 메인은 케이블 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 컬로 올리다가 무게중심 잡기가 어려워서 댄싱 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게중심 잡기가 편한 케이블로 중량을 좀 많이 쳐주고 있습니다. 아스널 사레레 정말 좋은 머신입니다. 가동 범위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엄지에다가 걸고 바깥으로 던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승모를 최대한 덜 쓰고 진행을 합니다. 오늘 식단도 진행했습니다. 운동 2, 3시간 전에 비트즙 꼭 넣어줍니다. 스티프 데드 머신으로 진행했습니다. 뽑을 때는 컨벤 느낌으로 뽑고 상체 약간 앞으로 보내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뒷다리가 훨씬 잘 찢어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거 하고 빨리 집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항상 하체 후면으로 넣어서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세 지적이 많죠. 둥근이 잘 늘어나고 다음날 근육통이 극심하면 좋은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힙스러스트 상급 노하우입니다. 저처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원판 양쪽에 한 장씩 더 늡니다. 이것도 최대 가동 범위로 진행하려고 노력을 해요. 네, 오늘 하체 운동 마무리했고요. 강도를 꽤 뽑았더니 땀에 다 젖었고 또 약간 목도 쉰 것 같습니다. 제 주변 지인들이 정말 많이 질문하세요. 이렇게 운동만 하고 언제 밀고 사냐. 저는 이게 가장 재밌거든요. 특히 시즌에 들어서면 사실 다이어트하는 게 정말 쉽지는 않지만 제가 목표를 향해서 흘린 땀이 누군가에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으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을까, 그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있을까 생각합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도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